근데 섭외비는 무슨 수로 될 거야? 세 카지노만 털면 돈 문제는 해결돼. 베네딕트한테는 평소 적도 많았고. 적 중에서도 돈 많고 메인 곳 없으면. 루벤. 루벤. 이봐요. 오스카, 그 조금만 내려주시오. 아, 미안해요. 원하는 거 찾았어요? 끝난 거예요? 오늘 밤 가져갔다가 복수하고 갖다줄게요. 괜찮죠? 좋도록 하세요. 고마워요. 왜? 이유를 말해. 무슨? 돈 얘기 빼고. 왜 하는데? 왜 못하는데? 난 4년 허송 세월하고 감방에서 나왔어. 넌 뜨내기 반짝 스타들 앉혀놓고 카드 선생이나 하고. 돈은 결국 도박장이 있다. 게임을 하면 할수록 미천만 털리게 되지. 어쩌다 기막힌 패가 들어왔는데 판까지 커졌다면 그럼 한몫 잡는 거지. 그 말 미리 연습해왔어? 조금. 내가 서둘렀나? 너 밀어붙이는. 아니야, 좋아, 괜찮아. 반짝 스타를 얘기만 빼고. 루벤이 뭘 할지 궁금해. 미쳐도 아주 한참 미쳤군. 내 말 듣고 있어? 둘 다 정신이 나갔다고. 카지노 보안 상태에 대해 말하자면 난 이 세상 누구보다 잘 알아. 내가 만들었거든. 거긴 난공불락이야. 감시 카메라에, 경비원에, 온갖 자물쇠, 타이머에, 지하 금고에. 그 무장 병력이면 바리시 하나는 순식간에 꿀꺽이지. 미안해, 좀 과장했다. 전혀 새로운 시도죠. 전혀 새로운 시도. 천만에. 무토까지 간 놈들도 있어.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3대 카지노 강도 사건 아나? 제3위 동메달 호슈슈 카지노 금고를 들고 뛰었어. 이봐, 천원짜라 양도지면다. 그래도 다른 도둑들보다 두 발자국 앞선 성적이었지. 아, 그만 그대로 보여. 제2위 은메달은 누굴까? 1971년도 플라멘. 막 신선한 바깥 공기를 맡으려는 순간 붙들리고 말았어. 어쨌든 신선한 공기는 원없이 마셨대. 산소 호흡기 붙이고. 히피들이 그렇지 뭐. 그리고 라스베가스 사상 가장 좋은 기록을 낸 카지노 강도 사건은 바로 87년 시저스에서 벌어졌지. 왔노라, 털었노라, 붙들렸노라.